여기가 보라가 과외 수업 했던 데인가요? 받은 곳인가 봐요. 늘레드 오빠! 어머 어머. 늘레드 오빠! 보라 보세요. 과외 받으러 왔어요. 아니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뭔가 엄청 설렜을 것 같아. 과거의 보라가. 아직 늘레드 오빠가 안 왔나 봐. 아 그래? 진짜? 여기가 내 과외방이야. 어머 어머. 구경 좀 해볼게요. 저기 보이스카우트 보이니? 그거. 와 룰레 오빠 가방 멋지다. 아, 종합장 들고 다니시네. 아 종합장 좋죠. 너 방은 어디야? 내 방은 여기야. 보라방 가보자. 와, 와. 여기는 진짜 보라방이다. 거울 일단 두 개야. 거울 일단 두 개네. 기타도 있어.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우기 라디오가 시작했지. 있어. 이땐 또 라디오로 듣잖아 음악을.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가수의 꿈을 키우고 저곳에서는 공부를 하고. 두 가지 토끼를 놓치지 않았네. 근데 나 뭔가 여기서 하룻밤 자고 싶다. 보라, 너네 집에서 그러면은 언니 여기서 자요. 하룻밤 자고 가야 돼? 오늘 이거 촬영 끝나고 언니는 여기서 자고 가요. 아니 근데 나 걱정이 형 빨리 만들고 싶어. 빨리 자고 가자. 얼른 가자.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신 걸 환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과테말라에서 걱정을 대신해 준다는 걱정 인형 키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는 위도, 여기는 바지, 그다음에 여기 목도리를 고르시면 네. 됩니다. 와, 네. 이거 되게 목도리, 고민스럽다. 목도리, 파란색 좋아하니까 저는 이거 할래요. 다 고르셨나요? 네. 네, 그러면 열쇠에 열쇠. 바지색을 끼워주세요. 바지색. 자, 바지색을 열쇠 고리 동그라미 안에 끼웁니다. 동그라미 안에? 끼웠어요. 끼웠어요. 머리가 머리 가운데로. 올려서 잡아 빼주세요. 아. 네, 쭉 옆에 하신 분이 좀 도와주셔도 돼요. 이렇게 그냥 올리면 돼. 올렸어. 그리고 그냥 빼. 그러네.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였어요. 이렇게 해주세요. 다시 어떻게 빼죠? 아 이렇게. 맞아요. 아 나 왜 자꾸 틀리지? 어 했다 했다 했다. 아 됐다 아니, 됐다 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진짜 매듭을 배웁니다. 와우. 오른팔 들어서 기역, 머리 위로 디귿. 왼팔 들어서 기역, 머리 밑으로에서 이렇게 잡아다녀주면 매듭이 왼쪽에 생깁니다. 이게 평매듭. 응? 자 이게 평매듭. 응? 같이 따라서 네. 해볼게요. 뭐지? 사실 여기는 머리 위가 아니네요. 이렇게 머리, 머리 위로. 자, 매듭은 뭐야? 순서가 중요하고 아. 집중력이 필요해요. 기대. 집중해서 배워봅니다. 머리 위로. 집중! 아. 자. 집중! 아,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선생님 이거 맞아요? 네. 언니 봤다. 자, 손발에는 외돌의 매듭을 할 건데 오른손으로 다리를 들고, 들고. 자, 이렇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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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오른손으로 X를 잡고 빼줄게요. 자, 뺀 자리에 이 선을 넣어줍니다. 자,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거는 한 줄로 하기 때문에 외자가 붙어서 외돌의 매듭입니다. 잘하는 것 같은데요? 아, 여러분 정말 같아. 잘하시네요. 체리 블랙! 전통 매듭 처음 하시는데 이 정도 하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요? 정말요? 그렇지만 초등학생도 하는 거라고. 이번에 스카프 만큼은 본인이 창의적으로 아, 리본을 해줘도 되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손발은 바짝 잘라주시고 자, 목도리는 너무 바짝 잘리면 풀러져요. 그냥 매듭이기 때문에. 귀엽다. 스카프를 만들어줄게. 왜 이리로 손다리야. 손다리야. 먼저 킨 다음에 살짝 한 다음에 손으로 아 뜨거 아 뜨거 풀러지지 말아라 이렇게 만져주면 끝나겠습니다. 네. 자, 마감할게요. 오늘 걱정 인형 키링에서는 열쇠고리와 우드볼과 실 세 가지를 사용했고 여기에 사용된 매듭 자 몸통에 무슨 매듭이라고 했어요? 평매듭. 평매듭. 아유 똑똑해요. 그 다음에 손발은? 외돌의 매듭. 외돌의 네, 매듭. 잘하셨어요. 평매듭과 외돌의 매듭을 배워서 오늘 이렇게 키링을 만드는 체험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친구가 우리 걱정 다 가져가 줄 거야. 맞아요. 우리 그럼 걱정 인형도 만들었는데 요새 뭐가 고민이었는지 말해볼까? 나는 요새 날씨가 추워져서 아. 우리 롤렛 오빠가 추울까봐 롤렛이요? 롤렛 오빠는 누구야? 두 번째 오빠인 거야? 우리 롤렛이 춥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 태린이는? 나는 딱히 걱정은 없고 우울
걱정이 없다. 앞으로의 생계 걱정을 잘 부탁해. 아, 귀여워. 잘 부탁해. 앞으로 잘 부탁할게. 이거 무슨 노래지? 우리 체리블렛이야. 우리 체리블렛. 우리 체리블렛이야. 아, 이거 우리 체리블렛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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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계가 충동이 좋아가지고. 어디에 과몰입한 건지 모르겠지만 체리블렛으로 나온 거야. 우리 체리블렛이야. 밤마다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그게 걱정이야. 그래서 안 먹겠다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너무 많아서 하나가 딱 정해졌으면 고르기가? 좋겠어. 매일매일 너가 앞으로 나의 야식을 정해주렴. 나는 코로나 때문에 무대를 너무 많이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 너가 우리의 무대를 책임져 주렴. 정말 대단한 친구다. 대단한 진짜. 친구야. 룰렛을 많이 만날 수 있게 도와줘. 맞아. 각자 맞아. 개성이 있는 것 같아, 그치? 귀여워. 마스타드. 지원이는 오늘 멤버들과 함께 도님은 구락부에 갔다. 듣던 대로 모던보이와 신여성들이 다 모여 있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최신 유행가로 노래 뽐내기 대열을 펼쳤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박빙 끝에 땡땡이가 가장 높은 점수를 얻어 노래왕이 되었다. 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노래왕이 누굴 것 같아? 아마 헤이지 않을까? 나인 것 같은데? 역시나 나였어. 그래서 나는 오늘도 노래왕이 되려고 노래방 한번 다시 가야 될 것 같아. 아니 어제 숙소에서 노래 연습 많이 하더라고. 맞아. 가자 가자. 그럼 가자 가보자. Let's go. 어쩌다 마주친 그녀의 모습에 내 마음에 사로잡아버렸. 우리가 오늘은 2대2 배틀이야. 오늘 결판을 지어버리자. 내버리겠다. 오케이 오케이. 각오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아니 뭐 각오가 필요 있나. 아, 비주얼로 이기겠습니다. 얘 몇 살인 줄 알아? 02년생이야. 그래도 20세 넘었어. 20살에 뭐 하셨습니까? 20살에 뭐 하셨습니까? 어머! 20살에 뭐 하셨니?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당신은 나의 빨대. 내 차례! 한 번 더 나를 안아주세요. 주세요! 가슴이 터지도록 안아주세요. 사랑의 약발이 떨어졌나봐. 나 지금 외로워요.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아, 나의 배터리. 아무리 힘들어 갑자기? 갑자기 이렇게 슬프다. 관심만 있다면 힘들지 않아. 나는 슬프지 않아. 당신 곁이라면. 아 잠깐만 얘 조금 떨린다. 아 좀 긴장되네. 졌다. 쇼린 90개 어디 노래왕한테 굴복한 소감이었대. 나는 굴복할 수 없어. 굴복한 적이 없나? 결과에 승복해야지. 아니 말투 왜 그러세요? 세레블레 김보라 씨. 아, 네. 말투 왜 그러세요? 아, 죄송해요. 그래 네, 뭐. 아니 네, 잘했어요. 잘하긴 했어. 너무 잘했어. 완전 잘하긴 했어. 나 아직 좀 더 놀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지금 딱 흥이 올랐어. 진정 진정. 우리 아직 채린이 과거형도 못 갔단 말이야. 맞아. 아, 우리 게임해야 돼. 채린이 과거형 한번 볼까요? 오늘 채린이네 집이 비어 친구들 vs 방송반 선배들과 게임 3종 세트를 했다. 와우. 접전 끝에 게임 결과는 땡땡땡의 승리로 끝이 났고, 아 혜인이의 승리로? 상품으로 걸려있던 종합과자 선물 세트는 땡땡땡의 입속으로 들어갔다! 승패에 상관없이 너무 즐거운 하루였다. 와, 결국은 즐거운 하루였다. 맞아, 맞아. 그럼 빨리 가보자. 가보자! 게임하자! 가자! 가자.